그래 콩콩콩콩콩 그래 콩콩콩 안녕하세요 들깨아줌마. 오늘은요 콩 중에 가장 큰 콩이죠. 자이언트 콩, 작두콩을 심으러 나왔습니다. 저는 매년 이 작두콩을 심는데요, 작두콩의 콩이 사실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콩을 먹으려고 심는 게 아니라 작두콩의 콩깍지를 수확을 해서 물로 끓여 먹는 차용으로 항상 매년 심고 있는데요. 이 작두콩 효능이요, 비염, 축농증, 그리고 뭐 설사복토 이런 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꼬투리를 수확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도 이렇게 라면, 컵라면 이런 종이컵에다가요 모종을 키웠습니다. 이제 이 콩이 보통 모종 가게에서 판매할 때는 한 주에 거의 1,000원씩 팔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배를 하고 나면 그콩 꼬투리째 그냥 집안 한 곳에 딱 방치해 두면요, 보통 콩알이 작두콩 안에 한 10개에서 14개 정도 콩알이 있거든요. 그거 한두 개만 남겨 놓으면요 이렇게 모종을 튼실하게 키울 수가 있는데요, 모종을 대신 키우실 때는 여유 있게 대략 한 달은 잡으셔서 모종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종이요 요만해지기까지는요 대략 한 달이 걸리고요, 이렇게 모종에서 이렇게 순이 위로 길게 올라오는 시기까지는요 한 달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모종을 이렇게 키우셔서 심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자, 심는 간격은 콩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요, 이게 심는 간격도 여유 있게 최소한 50cm 이상의 간격으로 심어 주셔야 되고요. 작두콩은 병충해가 별로 없는 작물이어서 초보 농부님들이 키우기에 딱 좋은데요, 초기에 진딧물만 방제를 해주고 나면은 그냥 마냥마냥 냅둬두어 잘클수 있습니다. 근데 작두콩이요 꽃이 많이 예쁘게 핍니다. 근데 이 꽃에 비해서 이 작두콩이 꽃이 다 이렇게 낙화가 많이 돼가지고요, 작두콩이 잘 여물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밑에 순도 좀 정리를 해줄 거고요, 통풍이 잘 되게. 그리고 또 적심하는 방법을 또 해주려고 합니다. 적심은요, 이제 작두콩이 이 원줄기가 이렇게 쭉 길게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지주대나 오이망을 타고서 덩굴 손으로 막 이게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순에서 나오는 이 엽, 이 이파리가 본엽이거든요. 이 본엽이 5개 올라왔을 때맨 위에 생장점을 똑 잘라주시고 그 아래 순을 이제 키워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재배를 하시게 되면 수확량이 조금 더 다른 꽃이나 다른 잎사귀의 양분이 뺏기지 않으니까 꽃이 또 낙화가 덜 되고요, 작두콩을 더 튼실하게 키우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리고 대략 뭐 이순 어느 뭐 5마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원줄기 요순이요 한 2m 정도 자랐을 때 한번 적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작두콩 심으러 가 보겠습니다. 저는 라면 그 종이컵에 요거는 좀큰 거라서 두 개를 심었는데 두개다 올라왔습니다. 와, 얘 이렇게 상토를 살짝 뜯어가지고 지금 심으려고 하거든요. 오, 두개 아니라 3개 올라왔네. 3개 심은 게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잘 뜯어줘가지고 이렇게 뜯는 거보다 이렇게 딱안 맞는 사이즈에 딱 하나씩 심는 게 좋거든요. 근데 혹시 저는 파종이 잘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3개를 심었는데 3개가 다 올라왔습니다. 이게 심어주고요, 심는 간격 여유 있게 저는 50cm 이상 하면 좋아서 55cm로 저는 심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물을 흠뻑 줄 거고요. 어느 정도 저는 이번에 자란 다음에 밑에 순과 꽃을 좀 따줘서 통풍이 잘 되게 순을 좀 잘라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자, 얘도, 어유, 얘도 하나 올리락말락 이제 올라오는 것도 있네요. 자, 작두콩은 이제 저처럼 콩깍지를 수확을 하실 때는요, 이제 8월부터 콩깍지를 수확을 하시면 되는데, 콩알이 여물기 전에 콩깍지를 수확을 하셔야 돼요. 그 콩깍지의 두께가 이미 2cm 내외에 있을 때 콩이 생기지 않고 그때 수확을 하셔야 콩깍지의 약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때 수시로 수확을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렇게 심고 나서 이제 고추대로 오이망으로 해가지고 덩굴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자, 이렇게 물 주고 흙까지 덮어 주었고요. 이제 오이망이나 이런 지주대를 꼭 설치해 주시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 콩콩콩콩콩 그래 콩콩콩.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작두콩을 관리하러 나왔습니다. 작두콩을 심은 지 대략 2달 정도가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때쯤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작두콩도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순을 정심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도록 또 순을 쳐주는 일도 해줘야 되고요. 지금부터 늙게 아줌마가 작두콩이 이따만큼 커질 수 있는 재배 방법 순정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찾습니다. 찾습니다. 집 나간 덩굴을 찾습니다. 작두콩의 덩굴들이요. 제가 지주들 한 2m가량 최대한 1m 80 이상짜리로는 뚝 하고 박아줬어야 되는데 조금 짤딱만 걸 박았나 봐요. 덩굴들이요. 지주들을 위로 벅차고 아주 덩굴손을 아주 이리저리 저리 뻗치면서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덩굴손이 대략 지금 한 2m 이상은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저는 적심을 해줄 생각이고요. 적심을 하는 이유는요. 작두콩이 보면 그 위까지 꽃이 달리기도 하지만 꽃이 위까지 있는 그 작두콩이 크게 열리진 않아요. 조금 아래쪽에서 많이 튼실하게 연결해서 그 양분이 빠지지 않게 적심을 해주고 그 아래에서 네다섯 개 난 줄기만 이제 키우려고 적심을 해주고요. 대략 뭐 원칙적으로는요. 본엽 한 다섯 잎 나왔을 때 적심을 해줘라 하는데 우리가 텃밭 농사에서 본잎이 다섯 개 나왔는지 여섯 개 나왔는지 진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자라서 한 2m 정도 줄기가 덩굴손이 쭉 이렇게 줄기가 자랐다 싶으면요. 끝에만을 싹 잘라주는 적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적심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작두콩을 조금 더 튼실하고 크게 키기 위해서는요. 아래가 또 통풍이 잘 되도록 또 요것도 순정리와 또 꽃을 따주는 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두콩이 예쁘게 이렇게 꽃이 피었고요. 여기도 꽃송이가 피려고 쫙 이게 이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줄기가 아주 그냥 사방팔방 집을 가출했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오거라. 자, 작두콩을 심으실 때는요. 이제 지주들을 최대한 좀 높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한 1m 50 정도의 지주들을 너무 낮게 박았는지 얘네들이요. 아주 그냥 집을 다 가출해서 나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벌써 났네요. 작두콩이 벌써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기 전에 순을 아래 순을 좀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저는 또 어김없이 들게 하지만은 또 수기가 좀 늦었네요. 지금 두 달 정도 됐는데 두 달 되기 전에 꽃이 살짝 이렇게 몽글몽글 피려고 할 때 전에 그때 순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으세요. 자 보면 저는요 여기를 지금 답답하게 아주 밑에가 꽉 차 있지요. 아주 그냥 쫙 순정리를 해서 밑에쯤을 깨끗하게 이발을 시켜주려고 하고요. 자, 이발시키는 그러면 위치는 어느 정도 무릎 높이 정도나 40cm, 30에서 40cm 정도의 길이 정도는 아랫손과 잎과 꽃을 다 따주면 좋아요. 한번 순정리 해볼게요. 여기 아래쪽을 좀 순을 정리해주고요. 작두콩이 보통 길이가 엄청 자이언트 콩이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뭐 50cm 이상으로 길게 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꽃이 달린 작두콩은 바닥에 끌려서 꼬부라지는 작두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텃밭에서 이 작두콩을 뭐 내가 먹는 용이니까 상품성 없이 수확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위쪽으로 꽃이 더 많이 피고 양분이 뺏기지 않게 순을 한번 정리할게요. 아래 순을 모조리 다 깨끗하게 요거는 작두콩이 요만하게 달리려고 해요. 아이고 앙증맞아. 요게 작두콩이 달리려고 했는데 요렇게 달리기 전에 순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모조리 다 싹둑싹둑 뭐 사람 높이 좀 무릎 높이 뭐 높이가 어렵다 그러면 대략 한 3, 40cm 정도의 밑에 순들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또 따주고 저는 여기부터 이제 대략 이렇게 재보니까 10에서 4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부터 이제 작두콩을 키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순들을 정리를 싹 해줘 볼게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까 여기 작두콩이 요만하게 달린 거 잘라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겠습니다. 요놈도 잘라주고. 작두콩 안녕. 요것도요. 아깝지만 잘랐어요. 잘라야 돼. 미련 없이 잘라버립니다. 자르고 순정리 모든 진짜 적절한 시기에 해주는 게 중요한데 텃밭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시기가 항상 지나가요. 하지만 시기가 지나가도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작두콩은 설이 맞기 전에 정말 늦겨 가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순 정리를 싹싹 해주시면 되고, 요것도 지금 여기서 꽃이 작두콩이 막 달리기 시작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작두콩이 하나 둘 세 개가 막 달렸어요. 달렸지만 요것도 여기가 작두콩이 막 세 개가 달리면 위에 양분이 이제 뺏기고 여기 바닥으로 막 끌리기 때문에 꼬부라진 작두콩이 되거든요. 그래서 3, 40cm 아래에 이런 것들은 과감심이 다 잘라줍니다. 너도 안녕. 잘 가. 이렇게 잘라줍니다. 요놈까지도. 요놈까지도. 잘라. 자, 이렇게 아래 순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서는요, 이제 우거름을 또 주기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두사체나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꽃이 필 무렵쯤 이제 항상 양분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거름을 안 주셨으면 이제 우거름을 뭐 NK나 이런 복합 비료를 이제 이렇게 한 뱁 떨어진 곳에 넣어주시고요. 이제 꽃이 필 무렵에는 이제 잎의 성장보다는 꽃이 열매를 많이 달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과 가리 성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NK비료, 뭐 복합비료, 질소 성분이 많지 않은 요소보다는 NK나 복합비료를 골고루 섞어있는 비료를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 차례 주시고 또 20일 후에 뭐 한두 차례, 많게는 세 차례 정도까지 웃거름을 주시면 되세요. 자, 웃거름을 주실 때는요, 또 너무 늦게, 만약에 시기를 놓쳤다 해서 또 너무 늦게 찔러주시면 안 되십니다. 자, 웃거름을 주기는 시기는요, 9월 이후에는 주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9월 이후에는 이제 열매를 새로 맺는 것보다 그 열매가 충실하게 이제 자라나는 시기이 있기 때문에 새로 열매가 달리지 않고 맺어진 열매가 충실할 수 있도록요, 9월 이후에는 웃거름을 주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 들깨 아줌마처럼 지주대를 너무 낮은 걸 알고요, 최소한 1m 80짜리 높은 지주대를 설치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대략 지금도 제 키로는 2m 이상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위에 튀어나온 순들을요, 이제 순을 질러주는 게 좋아요. 순을 적심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영분이 더 이상 계속 크지 않고 여기 생장점을 또 가위든 손으로 끊어주셔야지만 이제 위에 성장을 멈추고 아래에 뭐 네다섯 개가 번져 있는 가지에서 계속 이제 꽃이 피고 줄기를 뻗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제 작두콩이 뭐 한 2m 정도 자란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위에를요, 생장점을 그냥 이렇게 또 그냥 끊어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밑에 양분이 들어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하고요. 하지만 오늘은요, 콩 중에 가장 큰 콩이죠, 자이언트 콩, 작두콩을 수확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매년 작두콩을 이제 키워서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두콩은요 정말 초보 농부들이 키우기 수월한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저는 5월 20일경에 작두콩을 심었고요, 작두콩을 심게 되면 병충해가 대부분 없는 작물 중에 하나지만요, 올해는 저는 진딧물이 좀 많아서요, 진딧물 방제를 몇 차례 했습니다. 이렇게 진딧물만 방제를 해주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아래에 한 30cm 정도만요, 꽃다지기와 순 정리를 해줘서 통풍을 관리만 해주고, 그리고 한두 차례 웃거름을 주고, 덩굴이요 한 2m 정도 자랐을 때 순을 질러주는 일만 해준다면요, 정말 그냥 마냥마냥 내비둬도요 작두콩을 잘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두콩 수확 시기는요, 한 차례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수확을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이 작두콩에 콩깍지를 잘라서 차로 끓여 먹는 용을 수확을 할지, 아니면 작두콩 안에 콩을 수확을 할지에 따라서 수확 시기가 달라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콩이, 작두콩은 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콩보다는요, 꽃들이를 수확해서 차로 끓여 먹는 용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 작두콩은요, 비염에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염증 예방에도 좋고요. 그래서 차로 많이 끓여 먹는 차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너무 콩알이 들기 전에 수확을 하셔야 더욱더 작두콩 차로 약성이 좋게 수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여물는 시기는요, 8월 20일 처서가 지나고 나면요, 잎의 성장은 이제 멈춰지고요, 콩 안에 콩들이 더욱더 여물어지는, 집중적으로 여물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8월 20일 전 수시로 이제 너무 콩깍지가 두꺼워지기 전에, 콩이 여물기 전에 수시로 수확을 하시면 되고요. 별로 맛은 없지만 작두콩 맛을 맛보고 싶으신 분은요, 8월 20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콩알이 연근의 시기니까요, 9월 말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 10월 중순 전에 이제 콩을 수확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수시로 이제 꼬투리를 차용으로 먹기 때문에 수확을 할 건데요. 나중에 요거를 내년에 종자로 사용을 할 거라면요, 한 두세 개 정도는요, 잘 키워가지고 콩알을 연글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요, 이렇게 껍질째 콩알이 든 채로 그냥 방안 한 곳에 툭 하고 던져 놓으시면요, 나중에 그거를 이제 봄에 까가지고요, 콩을 심으셔서 이렇게 작두콩 모종을 만들어서 심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작두콩은 모종이요, 하나에 서는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꼬투리째를 한 곳에 툭 던져 놨다가요, 그걸로 이렇게 작두콩 모종을 키워가지고 심는데도요, 이렇게 잘 수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두콩의 꽃무무리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는요, 자, 이렇게 꽃이 핍니다. 근데 이 많은 꽃들의 작두콩이 다 달리진 않고요. 많게는 한 4개, 뭐, 4, 5개 정도 작두콩이 한 곳에서 열리더라고요. 자, 여기는 한 곳에서 한 2개 정도 폈고요. 많게는 4, 5개, 뭐, 적게는 한 2개 정도 이렇게 작두콩이 잘 여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저는 밑에 순을 정리를 해줬는데 지지대가 조금 약하게 해줘서 워낙에 작두콩이 무거우니까요. 지지대가 좀 무너지긴 했어요. 이렇게 밑에 순을 정리를 해주셔야 이렇게 대롱대롱 바닥에 끌리지 않고요, 작두콩이 예쁜 모양으로 수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주대를 좀 약하게 한게 실수인 것 같은데, 지주대를 좀 반대해 주셔서 지주대가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자, 작두콩 얘도 수확하고, 얘가 사이즈는 좀 작은 것 같아도요, 이제 아래쪽은 보통 이제 더 이상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확을 해주셔야 되고, 작두콩이 수확을 하실 때는요, 손으로 잘안 따져요. 그래서 수확을 하실 땐 가위 이런 걸로 이용하셔가지고 작두콩을 수확을 하셔야 하고요. 자, 여기도 오 주렁주렁. 아, 세네 한 보통 기본적으로 한 두세 개 달리네요. 한 꽃에 두세 개 정도. 예. 어미 어머, 벌레 먹은 것도 있긴 하다. 병충해가 없긴 하는데, 올해는요, 제가 작두콩을 매년 심지만 파박나방인 것 같아요. 얘가 와서 구멍을 이렇게 뚫은 게 종종 보입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근데 진짜 작두콩이 웬만해서는 진짜 칼질이 안될 정도로 딱딱하거든요. 오긴 왔어. 근데 요놈이 너무 딱딱하니까 완벽히는 못 뚫었어. 이게 딱딱하니까요, 얘가 못 뚫고는 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파박나방의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아까 파박나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파박나방이 아니라 담배나방입니다. 담배나방이 이렇게 뚫다가요, 못 뚫고요, 도망간 요 정도로 피해만 받은 작두콩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작두콩. 자, 작두콩, 작두콩. 우와, 요거 크다. 큰놈 하나 수확하겠습니다. 요거 큽니다. 자, 한 30cm는 가량은 되겠지? 응? 이렇게 작두콩을 이렇게 수확을 하시고 나서는 요걸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찰 끓여 먹는 용으로 하시면 말리셔야 되는데, 날씨가 좋은 날씨에 말리셔야 돼요. 얘 안에가 자르고 나서 이 안에 하얀 부분이요, 곰팡이가 필 수가 있어서 통풍이 잘 되고, 그래서 건조기가 있다면 건조기에 말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날씨가 아주 바짝바짝 해 좋은 날 말리셔야 안에 곰팡이가 피지 않고요. 요거를 자르실 때도요, 가로놓고 자르시면 절대 잘안 잘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이건 들깨 아저씨가 잘라주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양쪽 끝에, 여기를 뭐라 그러지? 이렇게 뜯어주고요. 이 끝을 꼭 따가지고요, 이 꽃에, 콩깍지 사이드 이 심을 이렇게 뜯어주세요. 그래야 칼질할 때, 잘 잘라지거든요. 이렇게 놓고요, 가로로 놓지 말고, 세로로 놓고요, 이렇게 칼질을 하셔야지만, 잘 잘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잘 건조하시면 되시고요. 아, 이렇게 작두콩을 지금, 또 태풍이 온다니까 또 요놈도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얼른 수확을 하시고요. 작두콩 또 차로 물잘 끓여 드시고요. 비염도 예방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자, 해피데이!